안녕하세요. 그때 그 날씨 이선아입니다. 연일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여름 날씨를 연상케 하는데요. 특히 대기까지 건조해져서 전국 곳곳에는 건조특보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날씨 이제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을 고비로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과 대기의 건조함이 누그러질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비바람으로 인해서 진도의 실종자 구조 수색 환경이 더 악화될 거란 전망에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길 끝까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그때 그 날씨는 1990년으로 한번 가볼게요. 먼저 그날 날씨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황사바람 속 소나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봄철 불청객이 황사가 찾아왔다라는 소식 나와 있고요. 그 속에 또 소나기와 함께 돌풍까지 불면서 전반적으로 날씨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 속에 중북발 황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아주 불편을 주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2014년 어제 오늘도 대기 상황이 좋지 않았죠. 중부지방 곳곳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건 물론이고 또 미세먼지보다도 입자가 더 작은 초미세먼지 농도 또한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봄철이지만 이런 대기 상황에서는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이날의 날씨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날 서울에는 오후에 소나기, 그리고 남부지방에는 밤한때 소나기라고 나와 있는 가운데 기온을 좀 볼까요? 서울은 아침 기온 8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이 19도까지 올랐고요. 그 밖에 청주는 22도, 강릉도 22도, 남부지방도 2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예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날씨를 봤으니까 수요일이었던 이날 신문의 다른 지면들도 함께 살펴볼게요. 답답한 예식장 싫다, 야외 결혼 늘어라는 제목입니다. 서울 한강시민공원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한 쌍 신혼부부의 사진도 함께 올라와 있는데요. 90년대 초반 이 신문에서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탁 트인 야외 공간에서의 결혼식이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한강시민공원의 경우에는 결혼식 장소를 무료로 제공해주고요. 또 결혼식에 필요한 주례대나 천막까지도 무료로 대여해줬다고 하네요. 아, 지금 생각해도 참 괜찮은 조건이죠? 자,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예식을 치르고 싶어서 또는 사람이 붐비는 복잡한 실내보다는 야외에서의 결혼이 더 의미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4월 한 달에만 약 20여 쌍의 결혼식이 예약돼 있는 상황이라고 이날 신문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결혼식이 가능한 장소로는 한강변 공원을 비롯해서 보람의 공원, 양재동 시민의 숲, 한국마사회 과천경기장 등 대부분의 공원은 물론이고 대학교 교정에서도 가능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고민이었겠지만 결혼식 당일에 날씨 파악하는 것도 그 무엇보다 중요했겠죠?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환경평가 안 된 채 공사 50% 진척이라고 제목이 큼지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포크레인이 삼중성의 자리를 잡고 있는 한창 공사 중인 듯한 모습의 사진이 여기 실려있죠. 네, 이 장소는 덕유산 국립공원이라고 하는데요. 종합 레저타운을 건설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신문에 실려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편하게 즐기는 리조트 그리고 각종 자연 속의 편의시설들은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자리에 온전히 있던 자연의 일부를 희생하고 만들어진 결과물들입니다. 자, 과거 개발에만 몰두하던 시절을 지나 지금은 다양한 규제와 법제화로 인해서 무분별한 환경 훼손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개발과 환경의 보존을 두고 분쟁하면서 우리의 소중한 자연이 훼손되고 있는 곳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자행되는 무분별한 자연 훼손, 우리 인간과 자연의 정상적인 공존을 위해서는 절대 금지되어야 할 행위겠죠.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내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그때 그 날씨의 이선아였습니다.